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내년 사전 분양할 3만 가구에 대한 대상지와 또 일정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으며 시장 내 불안 요소가 다소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서 밝힌 3만 가구에 대한 사전 분양 대상지와 일정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사전 분양 계획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은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 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발표에서는 사전 청약 일정을 비롯해 그동안 미흡했던 교통 SOC 방안 등이 언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대릉 골프장과 공공기관 유휴 부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이 가시화되면 조급했던 매수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액션 플랜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시장 내에 이제 조급하게 매수에 나서신 분들, 그분들 좀 다독이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